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간밤에 WHO에서 시노백 백신을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WHO가 4시간 전에 트위터에 올린 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O는 오늘 validated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시노백이라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for emergency use, 즉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는데요. 우리는 assurance, 확신합니다. 보증합니다. 이 백신이 international standards, 국제적인 표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보증합니다. 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자, WHO가 중국산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한 건 이번이 시노팜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예방 효과가 51%더라고요. 51%면 낮은 수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앵커님, 고모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또 백신 이야기입니다. 백신 이야기인데 시노백의 긴급 사용 승인을 WHO에서 했습니다. 저희 백신의 진전 상황, 아까도 뭐 제가 미국에서의 통계도 확인을 해봤더니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은 절반 이상이 지금 백신을 접종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백신 추이 좀 체크해 볼까요? 지금 미국, 유럽 여기는 뭐 지금 뭐 접종률이 지금 35%에서 50%까지 올라가 있고 네. 지금 이 선진국 외 지역들은 지금 뭐 3%대를 지금 달리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백신 불평등이 지금 확산되는데 거기서 이러한 이제 중국산 그러니까 중국산이라지만 비서구권에서 지금 나온 두 번째 부분이거든요. 시노팜, 시노백. 그런데 잘 알려진 얘기는 시노팜 때도 그랬지만 부작용이 73가지가 있고 네. 특히 변형된 이 바이러스에는 좀 약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노팜이나 시노백이나 다 이 죽은 백신 불활성화된 이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바이러스에는 뭐 통할 수 있지만 아까 강민정 얘기 캐스터가 얘기했처럼 이 면역률이 뭐 51% 된다는 거죠. 이 바이러스가 변형이 되면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 재미난 게 하나 있죠. 이게 필리핀에서는 시노팜, 시노백을 뭐 WHO 하기도 전에 자기네들이 국내에서 썼는데 네. 두테르트 대통령이 예, 요거를 다시 중국으로 역수출을 해버립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 그리고 페루 대통령 시노팜 맞았는데 6개월 후에 확진됐잖아요. 아. 등등의 굉장히 좀 아직도 그러게요. 이 효력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비싸기도 좀 비싸요. 그래요? 우리 아스트라제네카 4,500원인데 이거 2만 원이에요. 아유. 그다음에 이제 뭐 화이자나 거기는 4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은 없어서 못 쓰지만 뭐 굉장히 우리가 쓰고 싶고 이러지만 조금 이 팬데믹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네. 그렇게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효능 가능 뭐 가격 대비 효능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시노백, 시노팜은 조금 의문점, 물음표가 그려진다라고 고모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셨고 고모님은 다음 주에 8일에 백신 접종하시고 네. 저는 10일 날 맞습니다. 아, 저 축하합니다. 네. 당첨이 되셨네요. 얀센 백신. 네. 야, 그거 한 번만 맞으시면 되니까. 네, 근데 효능이 좀 약간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래도 요새 앉으면 뭐 얀센 맞냐, 아스트라제네카 네. 맞냐 이거 대화 주제더라고요 요즘. 예, 굉장히 아닌데 하여튼 둘이 맞고 개인 체험을 네. 우리가 공유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후기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셀럽 이야기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셀럽 이야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셀럽 소개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죠. 미국의 제조업 PMI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매 분기 제조업 PMI의 결과를 갈무리해서 발표하고 있는 ISM의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좋은 지표를 발표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Another fantastic report, 또 다른 환상적인 보고서가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면서요. Great challenge,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all indications, 모든 지표가 가리키고 있는 점은 다 production, 공급이 demand,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고 말을 했네요. 자, 제조업 PMI는 제조업을 구성하는 18개의 이 업종이 있는데 이 가운데 16개가 모두 성장했다고 하네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역시 미국에서 발표된 이 ISM 제조 PMI 지수 이야기입니다. 뭐 환상적이다라고 판타스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은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이제 제조업의 PMI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예견을 했지만 뭐가 좋냐면요. 신규 수주 유입이 14년 만에 최대치가 돼서 이게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계속적으로 앞으로의 생산 제조업의 활성화가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 내에서도 어떤 논쟁이 벌어지겠냐면 인플레이션이 강하냐, 경제 회복 속도가 강하냐 두 개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인플레이션 오는 거는 경제 회복이 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쵸. 그것을 뛰어넘는 경제 회복 속도가 있다면 우리가 더 안심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뭐 일시적이다. 걱정하지 마라. 뭐 등등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PMI 지수 나왔죠. 그다음에 6월 4일 날 고용 지표 나오죠. 그것을 들고서 6월 15일 16일 날 FOMC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걸 판단하기에 굉장히 유익한 자료가 나온 것으로 봐서 일단은 저도 뭐 판타스틱한 리포트라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제조 PMI가 발표가 됐는데 판타스틱한 수치가 나왔고 이번 주에 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FOMC 차례차례 지금 순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또 채용금과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함지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셀럽은 말했지 코너에 등장한 두 번째 한국인 셀럽,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 지난밤에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다시 한번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이 BTS 공식 트위터에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직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신의 팬클럽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즐거운 비명을 질렀네요. BTS의 신곡이 빌보드 1위를 기록한 사진까지 함께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하이브의 주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유의미한 셀럽들의 말말말로 찾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BTS가 직접 남겼습니다. 아악이라고 하시면서 아, 좋습니다. 또다시 1위를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1위를 차지한 이 기간이 발표를 하고 나서 굉장히 단기간 만에 그렇죠. 1위를 차지한 거잖아요. 제가 뭐 기사 보니까 잭슨5보다도 훨씬 빨랐다라고 하는데 네. 강미정 캐스터가 잭슨5를 모르더라고요. 아, 네. 마이클 잭슨은 알 텐데. 네, 그렇죠. 네. 아, 그 딱 그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사에 무슨 얘기가 나냐면 get it, let it roll 그러거든요. 딱 그 표현이 맞은 거였어요. 야, 1등을 내가 했는데 이거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뭐 그 뜻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네. 그러한 지금 뭐 아주 파죽지세에 아주 뭐 이 인기를 올리는 걸 보면은 굉장히 지금 뭐 우리가 기대가 되고요. 뭐 어쨌거나 이제 여기에 뭐 소속사인 하이브의 주가는 분명히 반영을 이것을 하리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1위를 오르고 이러면은 대개 이제 뭐 한 달 이상을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한 하이브의 주가는 탄탄하게 지탱이 될 것 같고요. 가사 중에 또 하나가 재미는 뭐 가사를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거기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I will melt your heart. 그래서 야 가슴이 녹아 버터처럼 녹아들이는 그런 좋은 소식에 또 BTS의 감사 얘기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침부터 뭐 판타스틱한 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왔다고 했는데 유튜브에도 마틴 킴님이 BTS가 판타스틱하다라는 식의 댓글도 달아주셔서 오늘 또 좋은 BTS의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 출발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BTS의 빌보드 핫100 1위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최영구문과 함께 셀럽은 말했지 또 그리고 왓츠업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굿모니도 불타오르네 한번 해야죠. 네, 그렇죠. 판타스틱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